미니를 입어보고 싶은. 입어보고 싶었는데, 골프는 좀 공식적이잖아, 뭔가. 오피셜하잖아. 왜냐면은 골프장 가서 미니를 입으면 아무도 형안 보지만, 길거리 가면서 입어보세요. 머리 허연 이런 여자가. 얼마나, 기치급을 당하겠어. 아, 그렇진 않죠. 노골프 시작하겠습니다. 또 센터에 가면은 누나가 도시락을 이만큼 싸와요. 그러면 여자들이 막 달려가 막 약간 좋아하는 막한 명씩 또 무용이 누나, 선이 누나 누구 야야야 찬이야 빨리 와. 그래서 내가 지금 음식 조절을 하고 있어서 거의 못 먹는데 몇번 부르다가 나도 안 불러. 다 이렇게 모여. 여자들이 다 모여서 거기서 한 시간 동안 밥 먹고 있어. 되게 마음이 따뜻하신 분이에요. 그 미애 누나는 그 도시락을 일일이 다 싸가지고 손수 사오는 게 아니라. 아니, 그건 나의 어떤 재미. 그리고 이렇게 잠깐 짜투리 시간 남는 시간에 냉장고를 보면 이런 것들이 그냥 내가 지나치면 다 버려질 수 있는 것들이거든. 하루 이틀 3일 4일 이러면서 난또그 꼴을 못 봐. 그러니까 싱싱할 때 빨리 소진을 하려면 나눠 먹는 게 최고의 방법이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아 우리 식구 뭐한번 먹었고 그래도 싱싱하다 있다 그런데 양이 꽤 된다 그럼 얼른 만드는 거지. 근데 내가 이제 손이 또 빠르다 보니까 뚝딱뚝딱하고 도시락도 싸던 사람이 한다고 그냥 후다닥 싸요. 막 고생해서 싸막 그거 못해. 찬이야, 빨리 와, 빨리 와. 야, 미애 언니가 맛있는 거 싸왔어. 막그 얘기를 막 듣고 이렇게 한번 쓱 가서 봐요. 그러면 막 엄청 먹고 있더라고. 막 여자들이 막 모여가지고 스크린 골프장에서. 그래서 참 누나는 따뜻한 사람이구나, 한편으로. 근데 여자들이 모이면 다 그렇게 돌아가면서 싸워. 참 이게 여자들이 셋 이상 모이면 소도 잡는다는 속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모이면 하여튼 굶어 죽지 않아. 참 그런 게. 그런데 거기에 감정과 소통까지 더해지니까. 그리고 또 좋아하는 게 하나잖아, 골프. 그러니까 더 빨리 친해지고, 더 빨리 그런 과정에서 내가 되게 중요시하고 노력하는 부분은 그렇게 친해지는 과정에서 예의를 지켜가자. 이게 되게 중요하게 작용해. 왜냐면 친하다고 예의가 확 넘어가 버리면 그때부터 또 이렇게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 왜? 상처. 그래서 나는 되도록이면 너무 친하게 이렇게 안 하고 또 너무 멀리도 안 하고 거기 이렇게 따뜻하게 우리가 한 방향을 바라보는 사람으로서 골프를 같이 치고 또 내가 더 잘하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 것도 배우고 또더 나보다 좋은 점수 배우고 그렇게 가려고 나의 나름의 플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꽂히는 그런 어떤 그 일상이 즐겁다. 그래서 골프가 즐겁다. 정말 생각하고 시행할 게 많잖아. 오늘은 골프가 좀안 됐어. 에이, 내일 맛있는 걸좀 싸갈까? 냉장고를 막 뒤지고. 그리고 그 다음날, 다 이제 도시락 쌌어. 내 기분이 꿀꿀해. 나 오늘 좀 짧은 미니, 똥, 꼬치마 좀 입어볼까? 막 이러면서 막 설레고. 이래서 나는 꽂히는 게 그래서 좋은 거야. 요즘 의상에 화려하세요? 그것도 하나의 나의 어떤 버킷리스트 같은 짧은 미니를 입어보고 싶은. 입어보고 싶었는데, 골프는 좀 공식적이잖아, 뭔가. 오피셜 하잖아. 왜냐면은 골프장 가서 미니를 입으면 아무도 형안 보지만, 길거리 가면서 입어보세요. 머리 허연 이런 여자가. 얼마나, 기치급을 아, 그렇진 않죠. 당하겠어. 근데 내가 어렸을 때 이제 그런 거 한참 입잖아, 미니를. 근데 못 입었어요. 중요한 게 다시 이제 골프로 인해서 패션 감각도 20대로 또 돌아가시고. 아니, 아니. 그냥,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자들 한이 이상하게 많다 그랬잖아. 그거 푸는 거야. 그냥 내 한을 푸는 거예요. 왜 후회하지 않겠어. 막 죽으면서, 난 이것도 못 해보고, 저것도 못 해보고, 이혼도 못 해보고, 이러고 죽을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하고 싶은 걸 해보는 거지. 왜? 막 왔다 갔다 하다 옷도 사입고 그러는 것처럼, 그냥 그게 하나의 해소처럼, 짧은 치마를 입어도 되는 공간에서 운동도 내가 좋아하는 걸 하고 이런 게 나는 행복한 거지.
내가 스스로 내 행복을 만들어 가는 거지. 그 짧은 치마는 어렸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두 그랬듯이 짧은 치마를 입은 여자에게 욕을 했답니다. 그리고 우리 남편이 키 큰 거에 대해서 그 욕을 했답니다. 그런 상처들이 있어요. 나도 당했거든, 그거를. 내가 그냥 미니를 입고 버스 정거장에 서 있는 자체로 어떤 약간 술 취한 사람이 정말 듣도, 내가 태어나서 듣도 못도부터 쌍욕을 내 뒤에서 하는 거예요. 비하 발언까지 섞어서. 어린 나이에 얼마나 놀랬겠어. 그때 21살 그 나이에 버스를 타는데 떨려가지고 분함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 것들에 그 이후부터 미니를 안 입었지. 항상 무릎 스커트. 단정해 보이는. 근데 그거를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 거예요. 그게 골프장이었지. 그러니까 막 미니만 보면 갑자기 예뻐지고 뭐 주름을 입을까 타이트를 입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의 어떤 상처를 치유해 가는 것도 이 내가 골프에 꽂힌 것 중에 하나. 참 몰랐네요. 있어요. 상처들이. 근데 내 상처 내가 씻지 누가 누구한테 씻겨달라 그럴 순 없잖아. 저는 선희 누나 이후로 이렇게 옷 챙겨 입는 사람을 처음 봤거든요. 왜 이제 저 양주님도 있습니다. 그 누나는 그냥 바지 입고 오잖아요. 아니 다 골프웨어입니다. 아 골프웨어긴 한데 거의 똑같은 옷을 입고 온 적이 없지만 아 그분은 저에게 맨날 똑같은 옷을 입지 않는다고 서로 그러고 다닙니다. 지금. 누나는 치마를 입는 반면에 제 얘기는 언니는 바지를 입으시고 아주 단정하게 입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뭐 입었네. 바지 입었나 보다 이러지 뭐 관심은 없거든. 근데 선희 누나나 누나처럼 이렇게 치마를 입고 예쁘게 연습하면은 보기도 좋고 뭐 다 뭐 극과 극이겠지만 좋아하는 사람 있고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좀 편합니다. 촬영하기 편해요. 그 쇼츠로 만들기. 왜냐면 챙겨 입었으니까. 챙겨 입었으니까. 네, 그런 건 편해요. 아 저도 회사를 좀 오랫동안 다녔어요.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다 보니 지금도 염색을 안 하는 이유가 그거야. 막 흰머리 나오면 직장은 조금 이렇게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염색해야 되고 항상 옷도 정장, 드레스업하게 다녀야 돼서 그때 너무 지쳤었던 그런 그게 있어서 정말 바지만 편하게 하고 이렇게 되게 단정하게 입었는데 골프장에 오니까 그걸 할 수 있는 것 같은 거야. 어떤 내 마음의 끼? 유사끼를 부려 모을 수도 있지만 가끔 언니들이 그게 좋은 의미인지 나쁜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뒤에 있는 아저씨들이 설레겠다는 그런 얘기를 해. 근데 나한테 성격이 그래. 설레든가 말든가 그분이 설레면은 내가 좋은 일 하는 거네. 이렇게 해버려요. 뭐 어때? 나는 내가 좋으면 되고. 그렇다고 내가 너무 진짜 너무 심하게 이렇게까지는 안 했다라는 내 기준이 있으니 그래서 그렇게 넘기지만 그런 걸 좋아해요. 골프장에 있으면 골프복을 입고 그 장소에 맞게 옷을 입으면 그 또한 하나의 나의 재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또 오늘 또 이거는 또 처음 느꼈네. 한마디로 이제 해소를 하는 거잖아요. 골프 이후 그 내 마음의 상처도 치유하고 공식적인 것에서 하는데 봐봐요. 이러면서도 또 누군가가 살짝꿍 재미있어 보이는 듯 하지만 그것도 야지일 수 있어. 아저씨들의 마음을 그런다. 근데 나는 개의치 않아. 그렇거나 말거나. 그렇죠. 내가 좋으면 그뿐이야. 그렇죠. 그래서 그냥 내 해소를 하고 그리고 다음날 내가 골프가 막 몸이 힘들어서 가기 싫을 때도 하나의 그 불씨처럼 해주는 게 골프 의상이야. 나 노란 치마 입고 싶은데 오늘은 노란색이 좋은데 그러면서 몸이 아픈데도 노란색을 입고 가. 그러면은 가서 그 옷 입은 값에 더 치고 오는 거지. 그러면 나의 실력이 또 그 나의 체력과 그게 또 뛰어넘으니까 나는 긍정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 의상이란 그렇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발 좋아하는 사람은 신발을 사면 그러는 거 아닐까? 그래서 이해가 가잖아요. 아 뭔지 좀 또 활력이야. 여자의 활력. 마음을 좀 느꼈네요. 저는 그냥 헬스복 입고 하는 게 되게 가장 편하거든요. 조만간 장가 가겠다. 결혼은 좀 힘들 것 같고 그런 즐거움이 있군요. 나 진짜 그런 있죠. 나는 누나가 항상 옷을 챙겨 입고 항상 이렇게 다른 옷들이 색깔을 좀 맞추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누나가 참 저런 패션 감각이 있으신 분이다라고 생각했지 그 자기 기분을 그로 인해서 해소하고 막 풀고 이럴 줄은 몰랐거든요.
여자의 마음을 모르니까. 근데 누군가 그러더라고. 아, 미애는 옷이 정말 많아. 근데 나 오늘 운동화 있잖아. 한 달째 신는 건데 넌 운동화가 또 바뀌었니? 이러면 나 너무 웃기는 거야, 그게.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트릭을 썼다면 그 사람 당한 거잖아요. 트릭 쓴 거지. 난 안 썼어. 그러니까 나는 내가 트릭을 쓰자고 막 탁 하면 그 사람 당한 거잖아. 약간 그런 거였어. 내가 매칭을 잘했나 보다라는 나의 어떤 기쁨에 또 도취되고 또 그걸로 또 업되고 그리고 저 사람이 나를 그래도 못생기게 보고 막 좀 매치가 안 되는 사람으로 봤으면 그런 말을 안 하겠지. 관심있겠지. 내가 예쁘게 입었구나. 또 긍정을 생각하고 그러면 좋았어. 내일은 또 무슨 옷을 입을까? 막 이러면서. 근데 저는 같은 옷 많이 반복해서 입었어요. 다만 색깔을 달리했을 뿐이지. 코디를 잘했다는 거지. 그 사람은 속았잖아. 어쨌든. 내가 한 달째 신고 있는 운동화를 또 샀니? 그런 거야. 저한테 맨날 그래. 야, 미애는 옷이 정말 많은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엄청나게 사드리는 사람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는데 내가 그랬어. 아니 골프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사드리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 투자하잖아요. 투자해야죠. 운동하면 뭐 운동화에 투자 산다든지 하잖아요. 하죠. 남자도 하는데. 그치. 그 관심 분야가 조금 다를 뿐이지. 저는 그냥 관심 분야 옷이에요. 저는 이제 외국 애들이 몸뚱이가 이러다 보니까 외국 애들이 입는 거랑 신는 거를 한 2, 3년치를 운동화를 3개 사놨어요. 그거 봐. 그렇게 된다고. 네. 그리고 옷도 미리 사놓고. 근데 지금 제가 몸무게를 좀 많이 감량해가지고 커요. 너무. 허리띠를 쫙 꽉 매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망설이고 계신 시니어분들, 여자 시니어분들한테 골프를 칠까 말까 망설이는 분한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조언이 힘든 게 왜 망설이는지를 제가 몰라요. 내가 정말 좋아하면 망설임이 없어요. 저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다가 들어가서 그냥 했어요. 부자라서가 아니라 카드 무이자를 이용해서 했어요. 근데 그 망설임이라는 게 이유가 다 있을 거예요. 뭐 경제적인 망설임, 육아의 망설임, 또는 나 사람들하고 부대끼는 거 싫어. 뭐 또는 나는 그런 거를 시도하는 거를 잘 못해. 이건 이유고 핑계예요. 정말 하고 싶으면 달려가면 돼요. 그리고 하다 보면 길이 열려요. 정말 골프라는 거. 골프뿐만이 아니라 모든 취미생활들이 어차피 비용은 좀 쓰게 돼 있고 본인이 얼만큼 이걸 사랑해서 그 비용을 만들어내고 감당하느냐도 다 본인 몫이거든요. 좋아하면 합니다. 그냥 망설인다. 덜 좋아하는 거예요. 직진! 좋아하면 그냥 직진. 그냥 등록하세요. 왜냐면 요새는 동네마다 막 서로 유치하려고 세일하고 이래. 특히 지금 봄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많어. 많으니까 막 골프만 하고 싶으면은 그냥 가서 한번 물어보고 문의를 찔러라도 보라고. 그럼 하게 되니까. 뭐 이제 뭐 저희 센터에서 안매시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뭐. 몰라도 되는데. 뭐 유명인이 됐지 뭐. 모르면 또 좀 기분 좀 나쁠 것 같아. 유명인이 됐고 이제. 감사하죠. 감독님이랑 이제 같이 나오시잖아요, 한기범 감독님이랑. 그쵸. 주말 되면. 예. 주말 되면 이제 한기범 감독님이 저렇게 쫙 오면은 그렇게 이제 신장이 저보다 많이 차이 나시는 분은 오랜만이거든요. 근데 이제 골프를 치는데 7번 아이언이 제작한 건지 난 감독님의 그 체가 궁금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굳이 제작을 안 해도 될 뻔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남편이 그런 망설임, 남편이 망설임을 너무 하고 있으니 저희 스폰서분이 그분이 이제 남편이 희망 나눔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심장병 어린이도 도와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도와주시는 스폰들이 계시는데 그 중에서 한 분이 한기범 씨가 골프를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역 망설이지 말아라. 체는 제가 감당해 드립니다. 하면서 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또 시작이 된 거고. 제작을 한 건가요? 네. 직접 그분이, 가서 맞췄어요? 그분이 아시는 분이 그 제작하는 분이 계시대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남편 키하고 이런 거 맞춰서 그걸 제작을 해서 보내주셨어요. 그러니 안 할 수 없잖아요. 그거 채 받고 일주일이 안 돼서 그냥 바로 되게 바빴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퇴근을 하면서
골프장에 잠깐 들러서 30분이라도 치고 오고 이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뭐 실력이 늘고 그런 건 아닌데 또 그런 본인의 성실함에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열심히 하라고 박수를 보내주니까 또한 이제 남편에게 서서히 타오르는 불처럼 요즘에 이렇게 좀씩 더 장작 좀 타오르더라고요. 처음엔 좀 연기만 났었어요. 나 하고는 싶었는데 하도 될까 이 키로 나는 스탠스가 높아서 불안정해 뭐 이런 거. 근데 치면서 그런 자기 키에 대한 어떤 핸디캡들을 극복하더라고요. 그래서 80 넘는 분들의 일반체 있잖아요. 그것도 칠 수 있듯이 이제 이걸 내려주면 하는 것도 생각이 들고 아 진작 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 보니 어 타오르고 있구나. 뭐 감독님 연습하시는 거 보면 그냥 이렇게 쳤는데 백 나가. 아이언 아, 똑딱이 이렇게 하는데 백 나가고 못 나간 백. 그냥 조금 맞은 백이시기도 나도 깜짝 놀랐어요. 아, 이 회전력이 좋긴 좋구나. 제가 볼 때 뭐 대한민국 국가대표 센터였는데 뭐 조만간에 이제 다 금방 따라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언만 들고 다니는 거 아닐까요? 아, 이제 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궁금한 게 감독님이 언젠가부터 머리 기르셨잖아요. 그 이유가 뭐래요? 아, 반가워서. 그 핸디캡이었죠. 대머리 있잖아요. 악성. 그냥 막 머리도 그냥까지 그냥 하루아침에 확 벗겨지 이러는 스타일이어서 사실은 그 뭐죠? 그 시술을 했어요. 하고 나니까 너무 뿌듯한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머리를 그때 길러서 묶기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역시, 이게 또 다시 오더라고요, 탈모가. 그래서 내가 이제 가발을 쓰라고 권하는데,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고. 아니, 멋있으셔가지고. 너무 반갑더라고, 머리가 이제 묶고 딱 오시는데, 아, 또, 농구부에 락커가 한 분 계셨냐? 아, 그런 좋은 생각이에요. 락 너무 좋아해요. 네. 한번 락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막 이렇게 비하 발언을 많이 하지 쓸데없는 거 많이 알고 있다고 락 진짜 많이 알아요. 그리고 시합 전에 항상 락을 듣죠. 한번 또 기회가 되면 또 이렇게 대화로 락에 대해서 감독님과 한번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좀 시간이 다음에 한번 안매 2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뭐 시간이 별로 없지만 너무 긴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좋은 얘기 많이 해줬고 제가 기억에 남는 얘기도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또 인사 한번 드리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정말 너무 즐거운 수다의 시간이었고 또 이 수다를 통해서 많은 선입견 같은 것도 없어지고 그리고 어떤 망설임에 의해서 직진하라는 이런 이야기들 그냥 수다 같지만 그런 얘기들을 하니까 되게 오랜만에 어린 시절 친구를 만나서 정말 흔쾌히 수다를 떤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또 다음 기회가 된다면 박찬 안미의 또 다른 수다로 한번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제가 조금 더 비거리가 많이 나가는 골린이를 탈퇴해서 거기에 따른 또 경험담을 얘기하고 싶어요.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또 뵙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늘은 골린이 박찬의 노골프. 아, 오늘은 안미의 누님을 모시고 아주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3, 4개월 있다가 누나 드라이버 이제 비거리 200 나오면 그때 한번 또 모시고 즐거운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